조금은 득점력을 또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발판을 잡아야 할 텐데요. 치고 빠지고 뒤꿈치패스 슈터링 들어갔어요. 골! 아, 초반에 지금 골키퍼도 꼼짝을 못했어요. 10분이 채 안 됐는데요. 네, 고무열 네. 선수입니다. 네, 역시 네. 고무열 칭찬을 했더니 네. 네, 1대0으로 다시 아산이 앞섭니다. 초반서부터 지금 네. 네, 아산의 패스가 안영의 반격 왼쪽 측면에서 이선걸 빠른 돌파 이후에 왼발 크로스 뒤쪽 헤더골 들어갑니다. 조기성 안영의 선제골 그 주인공은 조기성이 기록합니다. 수원의 아킬레스 거리였죠. 네. 미들라인에서 패스가 잘리게 되면 안영의 속도는 빠르다고 했습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가져가 봤었고 길게 앞쪽으로 하프라인 근처 자 머리 갖다 댄 이후에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한번 접으면서 알렉스의 선택 살짝 뒤쪽 조계성 슛 들어갑니다. 골 조계성 오늘 멀티골 시즌 3호 골입니다. 역습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안양이죠. 네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그런 골 장면. 세 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좋은 패스와 움직임 마무리까지 만들어내는 안양입니다. 네 야 이 페이스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네 야 김영일 감독이 두통 벽을 만드는 안양이고요. 예. 볼을 띄웠습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손에프시의 만의 골. 아 지금은 선수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네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한 명의 움직임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파고듭니다. 한번 접었고 오른쪽 굴절 뒤에서 여름 들어갑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아 이 결국에는 끝내는 네 광주의 해결사가 여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의 한방 1대 0 김대열 전방으로 길게 자 터치가 됐고 장혁진 장혁진을 찍었습니다. PK를 찍었습니다. PK가 네. 선언됩니다. 아 장혁진의 침투가 펜치세코 슛 아, 들어갑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네,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비트세코입니다. 전반전에 원심으로 레드카드를 받았었지만 VAR 이후에 흘려주면서 들어가는데요. 김경민의 돌파 시도였습니다만 끊겼고요. 비트세코 또 멀리 슛 들어갑니다. 비트세코 더 비트세코 이번엔 슈퍼골입니다.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비트세코 최우주 선수가 돌려준 볼 그리고 박지적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정확히 봤어요. 네. 야, 이건 대단합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런 본격적인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죠. 자, 다시 기회가 왔어요. 장혁진 박스 안쪽에서 최호주 막혔습니다. 다시 장혁진 슛. 자, 들어갑니다. 장혁진 세 번째 골을 귀엽고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 0이 됩니다. 야, 전남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안산이 사실 이정엽 그 김명준까지도 노릴 텐데요. 그렇죠. 헤딩 들어갔어요. 1대 0 부산입니다. 김명준 선수입니다. 예, 이야기하신 바로 김명준이 코너킥 득점을 해냈고 아, 부산은 빠르게 소리낸 대문을 젖혀냈습니다. 네, 정말 부산이 세트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네. 어, 이거 다리 사이 잘 뺐어요. 꺾어냈죠. 오르면 슛 골! 한지호의 득점 1대 0 부산입니다. 전매 특허 나왔습니다. 호물로 선수의 침투 패스, 이동준 선수의 측면 돌파 후 크로스,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컷백, 완벽한 부산의 정석과 네, 시즌 초반에 왼쪽 풀백으로 출장을 하다가 어 지금 기회예요. 후텐입니다. 그런 거죠. 자 이거 좋은 기회예요. 왼발 슛.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골이에요. 아, 자 쿠티뉴가 득점을 했어요. 지금 쿠티뉴는 자 득점 됐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집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격에 어떤 불씨를 당겼는데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 그런 본능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허물러 자 상황 골 3대 1입니다. 김명준 선수가 멀티골이네요. 야.
자, 서울이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만에 골을 넣은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또 실점을 했... 코너킥 붙여놨죠. 골! 더블트니 스코어는 4대1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두들겼습니다. 예. 부산이 고집이 있네요.